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K-파이 약국 탐방 동네약국입니다. 동네약국은 동네약국 약사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약국 경영기법을 배워보고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을 널리 알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통해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는 도심 속으로 떠나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굿모닝 약국으로 함께 가볼까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신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건물들 사이로 TV에서 많이 보던 로고들과 간판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곳에 위치한 굿모닝 약국에 이미영 약사를 만났습니다. 이미영 약사의 굿모닝 약국은 2008년에 개국해 해수로 13년을 맞고 있습니다. 약국은 마포 상암 새천년 신도시의 DMC, 디지털 메트로시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방송 관련 회사들과 언론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오피스텔 빌딩으로 방송이나 연예계 쪽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약국을 찾는 분들 중엔 직업 특성상 과로에 시달리거나 생활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두통, 근육통, 감기 몸살 등에 필요한 상비약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영 약사가 이곳에서 추구하는 약국 모델은 바로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약국입니다. 내가 약사로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원하는 약들은 가능하면 구비하려고 애를 썼어요. 없으면 또 준비해놓고 다음번 왔을 때 챙겨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국 관리는 좀 힘들어져도 환자들한테는 이제 좀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 약국이 되고, 또 각각의 일반 약이라도 드릴 때는 뭔가 필요한 약 설명을 해드리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또 좀 더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니까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 고객들에게는 상담 후 근무 형태에 따라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많은지 파악해서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비타민이나 영양제, 간장약 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정신 근로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육체 적인 일도 많죠. 네, 그래서 방송국이나 이런 회사에서 무슨 이렇게 촬영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 상비약 구비를 하는 일이 좀 많아요. 몇 번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북경올림픽 갈 때도 그 촬영팀들이 와서 또 약 준비해달라고 챙겨준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이 약사는 자신이 판매할 약은 본인이 먼저 먹어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뜯어놓은 건 제가 먹는 거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도이라고 함춘신통을 먹어보고 있고, 약을 판매할 때는 제가 먼저 먹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약이 소화가 안 되는지, 약효는 어떤지, 먹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시간 맞춰서 먹기가 편안한 곳인지를 제가 한번 먼저 체크를 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비용을 주고 먹을 만하다 했을 때 남한테 자신 있게 권하는 거지, 나는 먹기 싫은데 남한테 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중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재구매율 또한 유난히 높은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3층의 치과 원장님 어머님이 소화가 안 되신다고, 사모님이 얼마 전에 소화제 사러 오셨길래 제가 정말 좋은 거 드려볼게요 그러고 위방산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원장님 내려오셔서 어제 우리 와이프가 사간 게 무슨 약이냐고.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한두 포밖에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드셔보 좋더랬다고 오늘 올 때 좀 몇 개 더 사오랬다고 하면서 치과 원장님 사가지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또 오셨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위부황산이니까 위장을 보호하고 거의 임금님 같은 수준이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가셨어요. 지금이야 디지털 메트로시티가 번화해졌고 인근에 가정의학과, 피부과, 대학병원 등이 있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찾는 고객이 있지만, 개국 당시에는 의원도 유동인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층 의원 옆에는 측약국까지 생겨버렸죠. 지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동네를 지켰습니다. 적막한 동네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약사로서 환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명감과 즐거움으로 버텼다고 하는데요. 처방과 상관없이 나만의 약국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로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상담을 해드리고 약을 안 사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설명드릴 수 있어서 고객한테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드리면 그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무슨 약이 필요할 때 저를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제가 나가신 분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어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 가나에서도 전화 받고 중국에서도 전화 받고 이집트에서 전화 받고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뭔가 나한테 이익인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누구한테 뭔가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나중에 또 그분들이 저를 알아주시더라고요. 사실 그가 졸업 후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약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그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며 7년을 이곳에서 몸담았습니다. 여약사가 제약사에 장기 근무하는 경우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는데요. 결국 이 약사도 출산과 함께 퇴사해야만 했습니다. 제약사 퇴사 이후 약국을 운영하며 또 다른 약사의 길로 접어든 그녀.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사는 누구보다 튼튼해야 한다는 거죠. 전화 업무와 대면 상담을 넘나들며 환자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활기찬데요.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달리기라고 합니다. 그는 마라톤 동호회에도 가입하는 등 열정을 불태우다가 2009년 춘천 마라톤에서는 42km 거리를 완주했습니다. 저희 집이 용산이었거든요. 저와 연습할 때는 여기서부터 저녁에 8시 반에 약국 끝나면 운동화 갈아신고 저 월드컵 공원으로 빨리빨리 걸어가서 난지 기점 0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한 집에까지 뛰어갔었어요.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따로. 또 뛰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지금도 약국에 있는 큰 액자에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걸려있는데요. 마라톤에서 이 약사가 목표한 것은 우승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가서 완주하자, 걷지 말자 두 가지 목표로 하고 남하고 페이스 상관없이 제 페이스로 뛰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뛰어서 5시간을 뛰었어요. 5시간 뛰고 났을 때 저도 모르게 만세한 거예요. 우리 동아리 사람들이 처음 완주했다고 저거 사진 뽑아준 거예요. 손님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약사님 마라톤 하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건강해 보셔서 좋아요. 그리고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80살 할머니가 돼도 1시간 정도는 뛸 수 있는 체력이 제 목표거든요. 15년 전 시작한 달리기는 그에게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까지 남겼습니다. 약국을 경험을 해보면서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K-파이에서도 여러 가지 학술 자료를 주시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약사님들 화이팅!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장거리 운동 마라톤. 불모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가꿔낸 시민들의 안식처 굿모닝 약국. 이미영 약사를 대표하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의 도전과 완주 정신이 만든 작품이라는 점이 아닐까요? 끈기와 뚝심으로 한자리에서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 채워가고 있는 이미영 약사. 멀게만 보이는 마라톤의 결승 지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듯이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약국을 운영하자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고 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무척 멋집니다.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께 문의 후 구입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